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카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구입했던 ARB 어닝, 벌써 산지가 두 달이 됐더라고요. 두 달간 제가 써보고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닝은 호주의 ARB 어닝인데요, 알루미늄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고 가격은 82만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어닝을 장착하기 위해 가로바를 설치하다 보니까 가로바 장착비까지 해서 112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어닝의 장점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편한 설치와 해체입니다. 정말 일반 타프에 비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설치와 해체가 가능하거든요. 설치 해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치 끝! 정말 쉽죠? 일반 타프를 햇빛 아래 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차량용 어닝만 있다면 정말 손쉽게 설치와 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바로 차에 어닝만 달려 있다면, 바다가 정말 예쁜 장소와 멋진 곳을 만났을 때 이 어닝을 피고 차 안에 의자 두 개만 꺼낸다면 간단하게 캠핑이 가능해지거든요.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용 어닝입니다. 단점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풍절음입니다. 차량용 어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가로바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요, 가로바를 장착하게 되면 차와 가로바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풍절음이 좀 심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 지붕과 가로바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자,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풍절음이 심하다, 그 다음 단점이 바람에 약하다인데 방금 바람에 제 어닝이 뒤집어지면서 지금 다리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확실히 어닝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에 취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센 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좀 사용이 어렵다는 두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왜 팩을 안 박으셨어요? 세 번째 단점은 일반 타프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타프는 보통 30에서 5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어닝 가로바까지 해서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차량용 어닝은 설치와 해체가 편하고 정말 간단하지만 바람의 영향과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 어닝입니다. 본인이 자주 캠핑을 가거나 자주 캠크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빠른 설치와 해체가 정말 편한 차량용 어닝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캠핑 라이프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